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 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혜수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우선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전일까지 새해를 맞으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점진적으로 되돌리는 상황이 보여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시장도 계속해서 조정을 걷어왔지만 전일 같은 경우 미국 IT 업체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그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미국 다우와 나스닥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내 증시도 이와 비슷한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가운데 이번 주에는 미국 CPI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전일 미국 시장의 상승 요인은 IT 업체들의 상승도 있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 약간 둔화되는 경기 지표가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해소가 되는 가운데 지수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 미국 CPI 발표가 이번 주에 있을 좀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미국 CPI 같은 경우는 전월대 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에 따른 시장 방향성이 큰 폭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조금 변동성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이후에 어떤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돌입하는 것을 주요 모멘텀으로 보시고 시장을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다라는 가시성이 확인되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도체 업종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시화되고 있는 반도체 업종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볼까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예상되는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발표가 있는데 시장의 컨센서스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3.3조 원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컨센서스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실적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번 4분기 실적이 메모리 업황, 특히 메모리 업황의 이익이 얼마나 성장했는지가 향후 그 주가 방향성과 반도체 업황의 어떤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런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의 이익 회복이 가시화가 되면서 올해 같은 경우 실적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AI 반도체 그리고 온디바이스 관련된 성장 모멘텀도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현재 그 주가 수준은 PBR이 1.3배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업체 대비 가격 매력도가 높다라는 점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